한가요 권수님들 선생입니다.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 OT 되겠고요. 교재하고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수능을 위한 고은수님들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도 진짜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가장 몰입도 있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 교재가 바로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인데요. 교재는 입고가 됐습니다. 9월 16일. 가 돼서 많은 고은수님들이 구입하고 있는 손끝 모의고사. 이 안에 총 4가지 자료가 함께 들어있어서 첫 번째는 사문의 집 최종 점검편이 있어요. 우리가 손쉬운 개념에서 사문의 집 기본편으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나올 것들만 압축해서 1회 독하는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가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6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있는데 도표 전용 블랙 모의고사가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에는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2배속 실력 완성 워크북에 1회 리표가 66문항이 들어있고 전공자의 엔제에서도 거의 60문항 자체 제작입니다. 1년에 140문항 이상을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없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6회분의 모의고사와 전문항 해설지, 그 다음에 OMR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은 너무 지역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문항들은 전혀 한 문항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3차, 4차 검토까지 거쳤기 때문에 정말 깔끔할 거고 차원이 남다를 거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9월 21일에 업로드가 되어 그래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3강씩 이제 업로드가 되겠고 현장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의 흐름에 맞게 하루에 3강씩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사문의 집 최종 점검편으로 이제 요약 압축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시행하되 여러분들에게 현장감과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타이머를 틀어드리면서 같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주요 문항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데 특히 도표는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만한 함정선지나 오답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6주 동안 진행이 돼서 총 18강의 완강이 되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특히 새로 진입한 친구들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손쉬아인 개념 들어주셔야 되고 2배속 실력 완성 1에서 10강까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집인 기출 올림과 이 손끝 모의고사를 병행하시면 되는데요. 사회문화는 크게 보면 개념과 도표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입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돌아서면 휘발되고 돌아서면 휘발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끝 모의고사에서 하는 이 최종 점검편 압축 노트 계속 봐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손샤인 개념에서 필기한 그 필기 노트 있죠? 끝날 때마다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글자만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 단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핵심 개념 위주로 선생님이 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구분해서 필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계속 탐날 때마다 개념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는 지속적 양치기가 답입니다. 계속 하루에 3, 4문제 한두 문제라도 좋으니까 한 문제당 3, 4분 정도 잡고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개념과 도표가 양대 산맥이 잘 되면 이제 실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문화는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갈리는 과목입니다. 속칭 타임어택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실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시간 감각이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60회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40회 이상은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위 학력 평가부터 좀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EBS 사이트에 다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고 각종 교육청에도 올라가 있어요. 최근 3개년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시중에 이제 문제집 보면은 더 진한 문제집도 막 여러분들에게 풀리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문화는 트렌드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최근 3개년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고위학력평가의 경우는 1년에 4번 보는데요. 3월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일반사회하고 비슷해서 사회문화가 아닙니다. 6월, 9월, 11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고3학력평가는 1년에 4번 보겠죠. 그래서 3월, 4월, 7월, 10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은 진짜 바이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계속 보시고 분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즌별 성급 모의고사가 이미 다 메가스터디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3월 대비 성급, 6월 대비 성급, 9월 대비 성급 모의고사가 있고 전공자 엔제 맨 뒤에도 2회분의 성급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것까지 싹 다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입고된 내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 아마 충분히 30개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헐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문항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생님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 퀄은 정말 최고다 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때 소개를 할 겁니다. 시즌2 부분에 선생님이 검토에 참여했으므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도 되고 충분히 좋은 모의고사라고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도 구입을 하시고 수업 때 주요 문항에 한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교재 소개와 학습법 그리고 강의 소개까지 마쳐봤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컨텐츠와 강의를 통해서 정말 사회문화만큼은 효자 과목이고 정말 자신감 있게 1등급이 나올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요. 선생님은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